달려라 방사. 오랜만이네요. 하이. 하이. 근데 지금 만화빵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만화빵이에요. 근데 이 좋은 곳에서 뭘 하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패 주제는 BTS in 만화빵입니다. 어? 오늘 뭐 기대해볼만 안 해요. 그래도 그 만화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 만자랄 많잖아.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게임 바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화책을 한 권씩 이제 골라오신 분. 갑자기요? 저희가요? 만화책을 안 하고. 이 뒤에도 보는데죠? 왜 가져와야 돼요? 생각크 만화책 68페이지를 펴서 뭐 나오는 글자 수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런 거 알고 가겠지 또. 아니 형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 아 일단 나루토 하나 알겠고요. 이게 만화책 이름이 찐이에요 찐. 와 이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책 이름 찐입니다. 아 찐. 찐 골라야 돼요 이거. 안 할래. 왜요? 아 이거 찐. 슬램덩크에서 슬램덩크. 슬램덩크 어디 있어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저기 있는데 왜.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야 이거 드래곤볼 하고 싶어. 20세기 소년 아신 분 있어요? 형 드래곤볼 하고 싶단 말이야. 혹시 배틀짱 아시는 분 있나요? 아 배틀짱 몰라요. 탐정. 짱은 알아요 짱. 배틀짱은 모른다고? 짱이랑 럭키짱은 알아요. 난 만화를 잘 안 봐.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님? 혹시 삼국지 이런 거 없나요? 삼국지? 이상! 괴담! 아, 저는 20세기 소년. 블리치, 원피스, 드래곤볼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아니 혹시... 강... 어! 강철의 연금술사 있죠? 벨제바브 아는 사람. 나루토 있다. 그쵸. 내게 서라쌩고 힘겹기 많아 너지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나나니가 그나마 아는 건데 나루토가? 아 그림자 보세송! 그림참장 김전일. 근데 여기 있는 거 말고 주중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되나? 독권 남자 정대만. 근데 이 외국에서도 이 만화빵이 있냐? 남자? 외국에 만화빵? 글쎄? 외국 가서 컬처룸 약간 이런 거 있어? 컬처룸? 저기 죄송한데 빨리 좀 고르면 우리 빨리 아니, 일단 만화책을 선택해볼까요? 자 오케이 저는 네 20세기 소년 골랐습니다. 아 20세기 소년 재밌지. 네 20세기 소년 짱이지. 네. 20세기 소녀들아 후져마 후져마 후져마. 아 용기부터 있네. 아 용기부터 재밌죠. 어, 오늘부터 우리는 또 있구나. 감사합니다. 귀여워 하이큐. 어 원피스다. 광철의 연금 다들 아, 유명한 걸 들고 왔네. 일본은 반대로 나. 아, 안 되겠어요. 원피스. 7개 대제. 난 7개 대제. 7개 대제. 7개 대제. 7개 대제 재밌냐? 아이, 재밌죠. 자, 오케이. 골랐나요? 유키씨 골랐어요? 네. 자, 그러면 만화를 다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다들 사람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고르셨네요. 네. 혹시? 설마? 아, 그 핀. 야, 나는 야, 관중 몇 명인지 제일 못 센다, 이거. 나오는 사람. 1단계 미션은 만화책 복불복입니다. 왔어요. 이제 해봅시다. 아, 뭐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맡겨 그냥. 네. 다행히 난 다 사람이다 야. 자, 저도.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리틀포레스트 뭐예요? 잘 나오는 거 같네. 사람 잘 나오는 거. 그거 세 명 나오잖아. 사람 한 명은 나와. 요리 해 먹는 거냐? 요리. 저거 와, 양식이... 저거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사람 세 명 나오잖아. 야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농구는 열 명이서 하는 스포츠야. 어떻게 이겨 이거는 형. 네네네네네 저렇게 오케이. 평화로울 수가. 자 해봅시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명견 실버를 했어야 했는데 명견 실버 그 사람이 안 나오거든 그거는. 우리 다 전쟁 만화라서 큰일 났어요. 얘만 나오거든 그거는. 자 갑시다. 오케이 도전 둘 셋. 몇 명인가요? 빵 명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접어도 쉽죠?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와 진짜 아니 왼쪽 아래요 맨 왼쪽 아래 예
망명은 아닌데. 야, 저건 컷에 컷 하나가 발이야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자, 가자. 보통 여러분 거의 뭐 마지막 페이지 때쯤은 거의 뭐 안 나오지 않나요? 마지막 페이지 때 전쟁 나고 이제 뚱 끝나는 거 어떻게? 아니, 전쟁 나는 거면 이제 그 클로션만 되는 거 알죠? 아, 마지막 페이지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거 나옵니다. 페이지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쯤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제 스포츠만 하는 분석을 해야 하는 게 거의 마지막쯤에 스매싱 딱 하는 그 장면 잡으면 영맹이 나올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와, 아니 빵 끝에서 한 두 세 테니션. 자, 하나, 둘, 셋! 에이, 아우, 야, 뭐야?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조용. 아, 수야, 아, 빵으로 너무했다. 아, 미쳤다, 진짜. 실패, 실패. 아니,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아, 세지 마, 실패, 실패. 딱 봐, 실패. 빵면 어떻게 이겨? 자, 빨리 가시죠. 형아, 빵면 갈 수 있어. 자, 갑시다. 사람 안 나온 페이지가 없다, 나는. 하나, 둘. 또 빵명 나올 것 같아. 넷. 오! 아, 한 명이다. 아, 또 빵명이야? 우와, 야, 야, 야. 한 명, 한 명.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한 명. 슝, 나왔다, 슝. 저, 저. 감독이 두 명. 에이, 두 명? 명이지. 아, 두 명? 그럼 솔직히 반칙 안 했죠? 어, 안 했지, 안 했지. 어, 진짜 한 명밖에. 한 명? 슝, 몇 명이야? 비긴 거니까 아니야, 그거? 여기 한 명이에요. 한 명. 야! 눈코입 있어? 야! 한 명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눈코입 안 보여. 저거는, 저거는 형님으로 보여요. 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 와, 이거 모르겠다. 야, 픽 한 번 더 가자. 야, 태형아 잘했다, 방금. 슉 한 번 더 가자. 그것도 운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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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 한쪽 가렸다. 자, 오케이. 눈 한쪽 가린 거 인정. 한쪽 가렸어. 한쪽 가리면 안. 아, 근데 이건 인정이긴 해요. 하나, 둘, 셋. 야, 니끼 많이 없네. 몇 명이에요, 이거? 빵명. 야, 진짜 이거 빵명 아니에요? 한쪽 눈이 없는데? 얘는 일그러 있었어요. 아, 얘는 솔직히 몬스터고. 저 빵명이요. 아, 야, 한 명이긴 하지. 예, 이건 한 명이. 얘 한 명이요. 얘 한 명이죠. 엉덩이는요? 와! 이거 오케이! 2등! 2등! 와, 좋아. 근데 나머지가 뭐. 일단 한 3명만 맞춰, 이게 이겨주시면, 아. 우리 이거 버터 오징어 이거 먹을 수 있죠? 짭짤. 버터 오징어? 어, 초반에 짜증나네. 아, 그래, 뭐, 알았어, 알았어. 나 테라. 저 갈게요. 하나, 둘, 셋.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오, 없어. 오, 없어. 없어. 자. 오, 눈 안 나왔어. 아, 저거는 진짜 안 나왔다. 아, 왜? 에이, 눈이 안 나왔는데. 에이, 이거. 에이, 리틀 포레스트 고른 거. 아, 봐봐. 내가 말한 눈빛 이거잖아. 자, 이거. 아, 내가 말한 눈빛. 이거 아시잖아요. 루페 밀짚모자 쓸 때. 아시잖아요. 에이. 아니, 야, 저건 쳐야 될 것 같다. 이건 그 실루엣이잖아요. 아, 이건 한 명 봐야 돼. 한 명. 오. 자, 다시. 자, 할게요. 하나. 아, 제발 남주나. 너무 디테일해, 그래. 셋. 우와! 한 명도 없어요. 나왔다, 슉! 나왔다. 슉! 황! 나왔다, 황! 와! 슉! 황! 예! 야, 이거 강성이나 이겼어? 오, 강성 되고. 이거. 근데 우리의 근데 남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래? 야, 슬램덩 너무 아니야, 지금 형.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한 명만 더 이기면 우리 먹을 수 있어. 형, 그 덩크, 그 골대 확대샷 이런 거 나오면 형 이길 수 있어. 자, 가봅시다. 아니, 나루토는 좀 어려워. 그치, 나루토는 좀 약간 거의 그냥 포기하고 가자. 나루토는 좀 어려워. 슉! 팡! 나와라. 둘, 셋. 땅 갈라진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많이 나왔나봐. 회상신인가 보다. 도시 회상신이다, 저거는. 운명이에요? 도시 회상신. 시장 보러, 시장 보러 갔네. 시장 보러 갔어. 시장 보러 가거나. 도시 회상신. 운명이에요? 몇 명이야? 와! 와, 이거. 이겼다. 이건 이겼어. 그냥 내가 이긴 거 같다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겼어. 저거 연기 때문에 안 보여. 얘 왜 그림자 분수를 쓰고 있냐, 얘. 쓸데없이. 아, 잠깐만, 이거 박빙인데요? 아니, 이런 거 안 쳐, 이런 거 안 쳐도 되고. 그러니까, 눈코입이 없잖아. 자, 일단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몇 명인가요? 한 네 명? 자,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명. 우리가 이겼네. 나이스. 셋. 오케이! 자. 야, 지금 몇 명이야?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야, 진짜, 야, 먹을 수 있어. 아니, 아니, 누가 이겼어? 요 셋이 끝판왕. 아니, 나 모르는 거예요. 나루토를 이겼어. 나루토가 네. 이겼어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야, 제가 이런 거 찍으면 몇 천 명이 정도 돼. 그냥 이런데. 일단 그림들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하필 세전이라 20명이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형 외계인 안 친대. 아. 자, 우리 정국이. 정국이 준비했어요? 이, 내 가능성이 없어, 이 책은. 너무 디테일이 쩔어. 자. 하나, 둘, 셋. 여기다. 좀 많다. 땡! 다. 어? 다시 한번 마트 갔나요? 혹시? 아니면. 시장 소환 거 아니야? 오, 야. 얼마 없어. 오케이, 일단 컷들이 커. 요런 게 유리하지.
이벤트. 이거 안 치고 안 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뚫었어요? 나한테 이거 가렸고. 아, 오픈해주시죠. 자, 오픈 일단. 정국 씨도 오픈해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향해. 다섯 명. 다섯 명. 여기 안 나와요. 이거 다 옆모습이에요. 그쵸, 옆모... 옆모습은... 뭐야? 뭐? 이 옆모습 뭔데? 옆모... 너 옆모습 뭔데? 아니, 얘 옆모습 되게 커. 야, 너...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뭐 말을 못하겠다, 그럼. 어, 우리가 진 거가 아닌가? 6명? 6명, 이것까지 하면 6명. 35명. 아, 좋네. 아, 자, 요래. 아, 이제 자, 어려운데. 야, 덧다 덧지마, 잘 쏴다. 야, 지금 슬램덩크 드래곤볼이야. 이건 아, 오늘 표 10명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기면, 형, 대박이에요. 드래곤볼에서 이기면. 아, 유금이 꽉 나오면 이득인데, 형, 진짜 그럼 레전드예요, 형. 와. 형, 셀만 나오면 되잖아요. 셀 괴물이니까. 보통 에너기. 셀은 누구랑 꼭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기 파 쏴서, 꽝 하면서 막 무너지고. 알죠? 절벽 무너질 때. 그런 컷 하나 잡아야 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페이지. 아, 보시죠, 한번. 141페이지를 열면 제 승리. 아니, 뭐 타짜도 아니고 141페이지 그거 어떻게 열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형님. 공정한 게임을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제. 네. 자, 갑니다. 아, 이겼어. 쿠가왕 나와라, 쿠가왕. 141페이지. 한 명만 이기면 돼. 여기 둘 중 한 명만 이기면 돼요. 아, 141페이지 나와라, 141페이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꽤 있을걸요, 저것도. 오, 아, 저 그림 잡으시죠? 이야! 잠깐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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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한 번 더. 아니, 푸슉이 나오긴 했어. 푸슉이 나왔어. 푸슉이 나왔는데. 아니, 이름, 나왔는데. 이름도 나왔다. 모르는 엑스트라가 TV를 보고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이야! 이야. 부럽다. 이야,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 심지어 잘 나오지 않는 무천도사도 나옵니다. 형, 근데 아까 외계인 인정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프로공 외계인인데. 아니. 사람이야. 사실 셀도 사람 형체. 이렇게 하면 셀도 치지, 그지? 그치. 자, 몇 명인가요? 진이 형 세세요. 10명 나왔습니다. 10명. 10명이요? 자, 저는. 그럼 분신이 쏟아졌어. 없는 데가 없네. 와, 좋은 데 폈네. 아, 4명. 야, 이거 막. 나 이거 슬램덩크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테니스 왕자가 사람 진짜 많아. 야, 일단 슬램덩크에 10명 아, 이하가 네. 없어요, 페이지. 이거 폈어야 되는데. 아니, 형. 괜찮아요. 아,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 건이라서. 네. 산안과 북산의 긴박한 장면을 그렇죠 막 마지막 차 1점 차이 막 이럴 저런 거 펴야 돼 형 표지처럼 저런 거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나오 이게 슬램덩크의 마지막 하이파이브 장면이 있어 오케이 그거를 노리세요 유일하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몇 없는 컬러 장면이 해봅시다 한번 자 그리고 우리 한 명만 이기면 되죠 이제 오케이 한 명 아 남았어. 근데 오케이, 근데 오케이, 느낌 오케이. 좋지 않다 자 이건 뭐 맡기자 나 맡기자 자 지금 스포츠예요 테니스 대 농구입니다 자 테니스냐 농구냐 자 농구냐 테니스냐 하나 둘 셋 넷. 제발 저 뭐야 야 내가 지금 우와 살로 남았다 저거 어 이거 다 아니 눈 없어 눈 코 없다 없다 코 없다니까 막 이런 게 있다니까 조그맣게 난 것도 코 없고 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아니 형 근데 괜찮은 게 봐요 이게 얘는 눈 안 보이지 하나 둘 얼핏 봐도 사람 한 50명은 돼 모습 셋 어 그러네 슬램덩크를 고르지 넷 너 입 없고 아니 저 멀리서 봐도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여섯 명 보여주시죠 여섯 6시긴 한데 사람 한 50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그 알죠? 슬램덩크 그 알죠? 그 특유의 코 없어지고 입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형! 아 저런 거는 사실 야, 뒷모습 형 슬램덩크의 유일한 컬러가 또 있네요? 아니야 이건 반 컬러고 자 이거 마지막 승부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해주셔야 돼요. 아 왜 감독님 이거 몇 명인데요? 아 그러면 이겼지 우리가 아 한 번 한 명 했으니까 우리 6명 냉정하게 한 번 더 하시죠 아,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면 비슷했어. 이거 옆모습 인정하면 7명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보이잖아. 눈이 없어요, 걔는. 동공이 없잖아. 봐봐, 얘 진짜 동공이 없다니까. 얘 눈이. 동공이 없긴 해요, 봐봐요. 봐봐. 그래, 야, 이거 사실적인 게 많았네. 동공이 없으면. 아, 진짜 말았어. 단체 사진만 피지 마라. 이게 리스크가 커, 뒤쪽은. 한 단체 사진. 앞쪽은. 근데 아까는 또 뒤쪽이 뭘. 근데 뒤쪽 그 하이파이브 장면을 뽑아야 된다. 아, 됐어요, 형. 그냥 아무데나 펴요, 앞쪽에다가. 형을 너무 믿지 마요. 여기가 골 넣는 장면만 피지 마. 자, 하나, 둘, 셋! 우와! 표정이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아니, 얘네 눈코입. 아, 말려. 아, 또 바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미 얘네야, 이미. 바로 해명하고 있죠, 지금? 아니야, 저기 많이 나왔어. 저기 많이 나왔어. 나 8명. 뭐 이리 많이 나왔어? 저도 8명. 와. 이겨, 제발 이겨라. 나 습득 못 먹어. 아, 짜장만 먹어. 야, 버텨주고. 자, 가자. 시가 달라서. 갑시다. 하나, 둘, 셋. 슈가. 이야. 이야. 졌어? 졌어? 이야. 이야. 야, 이것만 피지 말아야 돼. 내가 요 한 칸만 더, 몇 칸만 더 갔으면 하이파이브. 무장님은 하이파이브였는데. 아, 똥손이다. 무장님은 하이파이브였는데. 이야. 넣었어. 아, 셀 수 있는 거 없나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5명이에요. 아, 진짜. 야, 이거 4명인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네요. 패배를 인정합시다.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오케이, 다음 게임, 렛츠고! 다음 게임 뭔가요? 자, 2단계 미션은 만화 명대사 맞히기. 저희가 다 알 법한 만화 대사예요. 아,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난 잘 간다. 가죠. 준비. 나 우리 멤버들만 믿을게. 시작. 뭐야? 아, 나 안다. 가만. 나 뭐 내 아직. 너 날려버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상의를 하고. 아니야, 안만. 너 내 종료가 되라. 오. 아. 아. 오, 야, 왼손, 형, 왼손, 뭐야? 왼손은 거대뿐. 왼손은 거대뿐. 왼손은 거대뿐. 좋아. 아, 몰라. 범인하고는 오직 하나. 범인은 오직 하나. 범인은 오직 하나. 범인은 오직 하나 아니에요? 아, 진실은 오직 하나. 증거는 오직 하나. 진실은 오직 하나인가 보다. 내가 땡땡하는 것을 땡땡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라. 오, 넌 맞아요. 패스도 있어요? 패스 없어요. 이거 뭐야? 내가... 어디서 오는 장면? 그 나루토가 힘들어 할 때 약간 하는 대사 같은데.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그래. 야, 진짜 시간 없잖아. 일단 패스 이거 패스 없잖아요. 패스 없고 1분 지났어. 이게 명대사가 맞다고. 내가. 이것도 명대사야, 나루토. 어느 장면에서 나왔지? 그걸 안 되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야? 잠깐. 지금 1분 10. 3초 지나고 있어. 내가. 그게 힌트예요? 힌트야. 와, 조용히 해.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야, 뭐야, 이거? 내가 증오하는. 뭐야? 어? 맞아. 내가 증오하는 걸 제거해라. 아니야. 그게 명대사. 내가 증오하는 것을 사랑해라. 아니야. 오! 소리야. 내가 증오하는 걸 사랑해라. 멋있는데? 이게 누가 한 대사인데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증오해라? 제한시간이 1분 남았을 때는 패스권을 드릴게요. 내가 주문하는 것을 주문해라. 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뭐 지켜내라, 막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막 보통 내가 소중히 하는 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력 막 이런 데서 없어요. 막 증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맞아. 맞아. 나루토 약간 성향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견뎌내라. 아니,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키워놓은 거 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을. 아니야. 아. 포기해라 가야 될 거야. 포기해. 내가 포기하는 것을 실천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라.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멋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뭐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아니야. 것은 언제나 힘들어. 아니야. 언제 언제야. 아니, 내가 좀 봤어. 언제나 어른이야, 막 이런 걸. 아니야, 그 땡이 한 글자잖아. 그러니까. 뭐는 도망가지 않아. 나는, 않나? 아닌데, 은인데. 신은 도망가지 않아. 흰둥이야, 대박이다, 이거. 아니야, 짱구에서? 뭐 그럴듯한데? 에? 꿈은 도망가잖아. 도망가라면서는. 언제나. 언제나. 현실이야.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아니야, 언제나. 현금이야. 짱구가 한 말이에요. 언제나 자신이야. 아. 우와. 그럴 것 같다. 야, 멋있다. 펀지바? 만화책 있어요? 지식은 우정을 지식... 대신할 수 너를 잃을 바엔 차라리 멍청이가 될래. 아니에요?
세 글자니까. 시식은 우동을 대신. 스펀지밥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멍크 이게 스펀지밥이 바보가 될래. 차라리 될래. 혼자가 될래. 어, 바보가 될래. 바보가 될래. 오. 피카칠라 이츄 파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란 비전트 도가슨 서로 생긴 모습은 다. 뭐야? 우리가 비식의 평화를 받기 위해 사랑을 주시러 눈을 뿌리고 나는 나 손으로 윤주를 누비는 나홍이 한 분만 말씀해.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 평화를 막기 위해 이 세계 파괴를 지키기 위해 아 이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악당 염둥이 아닌데 포켓몬의 포켓몬의 천적 뭐냐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포켓몬의 악당 맞아.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건 뭔 맛이겠네. 포켓몬의 예. 포켓몬은 로사 귀염둥이 로이 아니 김둥이 나옹 난 로사 난 로이 아닌데 우주로 누비는 우리 로이 나 나옹이다 맞아요 저건 아니야. 맞아요 알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렵다. 일단 명대사를 보면서 인지상정이 되게 그 생각나지 않아요? 대답해. 그래서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 냄새가 갈수록 맛있어. 우리 이겼어요? 여러분, 아, 이겼어요? 이렇게? 미션 통과. 어! 야, 두 개. 우리 먹을 거 빨리 두 개 정하자. 2개. 지금 정해도 돼요? 네. 쏙쏙쏙. 쏙쏙쏙 짜장라면. 짜장라면 하나 먹어야 되지. 짜장라면 쏙쏙쏙 하자.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가시죠. 3단계. 미션은 간식 도장 깨기입니다. 도장 깨기? 도장 깨줘야지. 음료는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아니 근데 음료를 제일 많이 마시지 않나? 라면이 1위입니다. 짜장라면이 1등이야. 만색은 좀 없는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인기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헤비한 게 땡기고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게 라면이랑 무조건 라면이야. 소떡소떡이랑 그 뭐야 저 핫도그 그거랑 볶음밥 김치볶음밥 그다음 음료는 안 시켜도 되나? 그냥 이제 음료가 하나 남은 거죠. 그지? 여기서 음료에서 하나 고르면 뭐 고를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카노 아니겠냐 아무래도? 아이스 초코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아니 여기가 만화빵이면 아메리카노가 많이 안 나갈 거. 여기서는 이제 뭐 달고 막 이런. 약간 달라. 그런 게. 미스커를 할때야 미스커를 할때 그래 아이스 초코. 일단 그러면 가장 편한 1위부터 맞춰봐. 1위는 대충 예상해. 1위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매운라면이야. 아 무조건 1위는 매운라면이야. 무조건. 5위 안에 라면이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1위가 핫도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1위 매운라면 2위 짜장라면. 근데 이게 내가 딱 느낌이 딱 왔어. 일단 1번 매운라면이야. 맞습니다. 그거가 틀리면 좀 우리의 계산이 좀 달라지. 그게 맞는다면 그 2번, 3번, 4번, 5번은 1위, 2위를 매운라면, 짜장라면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순위까지 맞춰야 돼서 1, 2위를 라면으로 다 해버리면 이제 나머지 순위가 다 밀려가지고 다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이제 하나씩 하자고. 하나 도전 일단? 1번, 1위 매운라면. 1위부터 가자. 매운라면. 네. 요거, 이거 아니면은 진짜... 요거는 이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 이거 틀리면 2위 매운라면. 그렇지. 3위 매운라면 이렇게 하고 5위까지. 아, 짜장라면 나올 거야. 1위 매운라면. 아니에요. 아니야? 봐봐, 아니라잖아. 아니야? 짜장, 1위 짜장라면이라니까. 야, 그럼 가벼운 간식인가 봐. 아, 핫도그는 절대 아니야. 아니, 내가 핫도그는 유명하지. 야, 우리 좀 머리를 써볼까? 우리 순위를 하나를 포기하고 그 순위를 알고 나서 맞추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1등 소떡, 소떡 가봐요. 1등 소떡. 나도 일단. 나 소떡.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있어. 신에게는 9번의 기회다. 그거 아니야? 나 소떡, 소떡. 난 짜장라면. 그러면 태형이 의견 듣고 짜장라면 가보자. 짜장라면! 어머, 아니잖아. 1위 한번 할게요. 1위 소떡이 끝났어. 끝났어요. 아니야, 1위 아메리카노야. 근데 1위 뭐지? 아메리카노라니까? 스페 마요. 아! 진짜로? 솔직히 야. 맛있었어요. 1위가 헤비하네. 그러면 2위가 1위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이지 않을까? 아니죠. 다른 음료. 아니야. 매운라면이랑. 아니야. 매운 2위. 매운라면. 매운라면. 2위. 2위. 매운라면.
아니, 그러니까 2위는 제가 틀려도 안 가르쳐 주는데 2위부터 가자. 네. 5위부터 가자. 5위가 가자. 5위부터 가자. 아니, 근데 5위. 아, 그래. 5위부터. 아, 그래. 5위부터 가자. 안전. 5위 거니까. 안전, 안전. 5위. 5위 음료가 포진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 자, 잠깐만. 오케이. 5위 가자. 5위는 뭐가 음료일 것 같기도 한데. 너희 미스코를 나한테 먹었냐? 안 먹었어요. 내 생각에는 문어구이 아니면 핫도그다. 자, 5위 라면 갑시다. 일단 짜장라면부터 질르자. 그래, 짜장라면. 5위 짜장라면. 가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진짜. 그냥 5위 어차피 알려줘, 틀려도. 이 순위 안에도 없어. 그럼 5위 매운라면 가자. 5위 아니에요. 매운라면. 네, 매운라면. 매운라면. 5위? 매운라면. 매운라면, 매운라면. 매운라면 갈게요. 아이고. 2위라니까! 5위 뭔데, 5위 뭐예요? 김치볶음밥 아니야? 미숫가루 라떼. 아, 어떻게 합치냐, 5위 미숫가루. 야, 내가 말했잖아, 미숫가루 라떼. 5위는 뭔가 음료일 것 같기도 한데. 너희 미숫가루 라떼 먹었냐? 순위는 빼드릴게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메뉴만 맞추세요. 그러니까 순위 너무 어려워. 2, 3, 4 그냥 질러. 매운라면 있을 것 같은데? 매운라면 하나. 매운라면 하나랑 또 뭐 할래? 일단 매운라면 넣고. 짜장라면 소시지 감치로 하자. 어, 맞아. 나도 약간. 아니 근데 소시지가 우리가 그 꼬지로 안 나왔었는데. 그럼 소시지 꼬지. 난 소시지 아닐 것 같아. 야, 홍이형 믿고 하자. 그럼 허병. 호바. 오늘 제이홉이다. 오늘 제이홉. 너 감대로 와. 그럼 호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홉갈량. 대본에. 너 하고 싶은 거 해. 나 이거 왜 적고 있나? 라면 하나 들어갈 것 같아. 메라. 매운라면 하나. 첫 번째 시도. 디. 디.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니야. 가봐. 나 너만 믿어. 매운라면. 매운라면 하나, 문어구이 하나, 아이스크림. 오케이. 좋아. 아니야. 어, 핫도그. 지금 보여줘, 지금 보여줘. 그러면 핫도그, 짜장라면 어때요? 오케이. 짜장라면? 아니, 메라야. 매운라면 무조건 들어가. 매운라면, 문어구이, 핫도그 어떻습니까, 형님? 딱 이렇게 가. 좋다, 지민이 방 그거. 좋아, 지민이 그거다. 매운라면, 문어구이, 핫도그. 아니야. 오케이. 자, 다음. 맞은 거 알려줘. 이게 맞은 거 같아. 라면은 없어요. 봐봐, 매운라면 없다니까. 자, 그럼 정국이 형 가볼까? 엄마 질러.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게 라면이랑 무조건 라면이야. 짜장라면이 1등이야. 매운라면인 거야. 난 짜장라면. 아니요. 짜장라면. 매운라면? 매운라면 하나. 매운라면이야. 무조건. 짜장라면! 라면이 없다니까. 라면이 없다고요. 라면이 아예 없다고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요. 소시지, 문어구이, 마약 핫도그. 태형이 형 가자. 소시지, 문어구이, 마약 핫도그. 가요. 자, 기회는 한 번. 자, 형 한번 믿어, 형 한번 믿어 볼래? 가, 조용. 맞은 거 알려주세요. 아니, 문어구이 들어가야 돼. 냄새 맡으면 무조건 조용해. 문어구이. 그치, 문어구이 없을 수가 없어. 그게 다예요? 핫도그 있고요. 문어구이 핫도그 하나만 더 맞추면 돼. 소떡이라는 거. 소떡이랄까? 내가 소떡이야. 가자, 소떡 가자. 가자, 가자. 문어구이 핫도그 소떡. 진짜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가. 아, 맞았어, 그래, 맞았어. 어, 맞아. 야, 그 맞다니까. 맞아, 먹었어. 승리자 나왔어, 자, 문어구이 핫도그. 소떡. 와! 야, 뭐, 아직도 모르냐. 역시. 다시 한 번, 다시 했으니까 하면 그냥 맞는 거야. 야, 먹을래. 이거 먹어보자. 스팸마요 볶음밥. 네, 스팸마요 그래. 볶음밥. 스팸마요 볶음밥. 매운라면 하자, 매운라면. 야, 국물이 없어, 지금. 아니, 매운라면? 아니, 국물이 아니라. 아니, 매운라면. 아, 야. 음료를 하나 시켜야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야, 그냥 음료를 조금 참고. 매운라면 가자. 매운라면 가자. 매운라면 가자. 이게 물 있으니까. 그래, 매운라면도 먹어. 매운라면이 너무 아쉽네. 자, 메라, 짜라, 스마, 그리고 소떡입니다. 총 4개 메뉴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게 준비했어요? 됐어. 아니, 뭔데? 안 되지. 어! 아, 나 어떡하냐, 이거. 보노보노야. 이상해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 결국은 토끼다 토끼인가? 추니까 햄스터. 추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아, 햄스터인가? 잘 먹네. 야, 잘한다.